오늘은 발기부전 치료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들에게 발기란 뇌의 건강한 흥분 반응을 기반으로 음경동맥이 확장됩니다. 또한 음경근육의 이완성 확장을 통해서 그 단단함이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뇌신경과 건강한 혈관벽, 혈액의 원활한 이동성 및 탄력 있는 음경근육이 남성 발기의 주요 핵심 요건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기부전약은 일회성으로 혈관 확장 물질이 제거되지 않도록 해서 발기 유지를 돕는 게 대부분입니다. 즉 먹을 때만 증상 개선에 관여하는 약들이 많고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쓰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발기부전 치료제는 프리아와 시알리스, 자이데나 포미스터, 비아정 등의 매우 다양한 발기 치료제가 있습니다. 만약 발기부전약을 복용하면 몸은 쉽게 반응하고 잠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듯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도 되고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지만 너무 약에 귀속되면 나중에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통과 어지럼증, 심근경색, 안구충혈, 복통, 근육통, 소화불량,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국내 30대 남성 중에 11.8%가 발기부전에 시달린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것은 40대 이후 중장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 역시 발기부전과 같은 남성 질환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 적은 천연식물을 통해서 정력제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비아그라 못지않게 남성 본능을 높여주면서 발기부전을 해소할 수 있는 검증된 두 가지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오공입니다. 오공은 말린 왕진회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이고 철룡과 백각 토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공은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비위생적인 수입산이 요즘 많이 들어온 상태라 주의해 쓰셔야 합니다. 참고로 머리와 다리가 붉은 것이 질이 좋은 양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맛은 맵고 따뜻하며 독성이 들어있어 법제를 잘해서 쓰셔야 합니다. 오공은 한방에서 중풍과 경풍, 파상풍, 창양, 요통, 반신불수 증상에 쓰입니다. 그리고 입과 눈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구황괴사와 발기부전 치료에 긴요하게 쓰기도 합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 발기부전 치료를 규명하기 위해서 오공 추출물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힌지에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14.2g을 농축한 오공을 몸무게 1kg당 50mg씩 30일간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공을 투여한 그룹은 요도화질산염과 산화질소신타제 활성 수준, 요도 활성 수준이 모두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평활근 이완과 음경해면체의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 반응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공 추출물은 성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므로 성기능 및 발기부전 치료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오공은 사육월 또는 7시월에 채집해서 대나무 등의 머리와 꼬리 쪽을 잡아매고 건조시키면 됩니다. 또는 팔팔 끓는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햇볕에 그대로 말리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와 다리는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사용하고 음용은 탕제와 산제로 하루 20mg 내외로 먹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아그라와 비슷한 성분작용이 있는 석창포입니다. 석창포는 옛부터 치매와 뇌기능 장애 치료에 많이 쓰였으나 최근에는 발기부전과 원기회복제로 활용됩니다. 먼저 원광대학교에서 석창포의 발기부전 평활근에 관한 내용을 규명하였습니다. 토끼를 마취해서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5분간 수축시킨 다음에 석창포 추출물을 투여하면 음경해면체 수치를 농도 이전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힌지에 대해서는 음경해면체 내부 세포에서 산화질소 합성을 증가시키고 음경내압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아그라 주요 성분인 실드에이프일 시트레이트 은 석창포 역시 발기를 유도하는 점에서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석창포는 음경 발기를 증가시켜 남성혈관성 발기부전의 예방 및 치료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석창포는 잘게 가루내어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필요시에 30분 전후로 먹으면 됩니다. 또는 술을 담궈서 오랫동안 숙성시켜 먹으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빠르게 유도하여 우수한 천연 정력제가 됩니다. 그래서 석창포에 담금주는 최고급 비스키나 와인보다 1000배 더 좋다는 과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석창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맵고 매우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의 잘 맞는 약재입니다. 이와 반대로 몸에 열증이 많고 땀이 많이 나는 분과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복용 시에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